자,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나는 존나 비필이다. 거의 한 2주일 전인가요? 1주일 전인가요? 예, 그때부터 이제, 예, 하려고 했던, 예, 하려고 했던 컨텐츠인데 오늘 드디어 이제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예, 너 같으면 추천 누르겠냐?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예, 오늘 컨텐츠 예, 말했다시피 어떤 거냐면 이제 그 아, 우리 또 중계방에서 100개 통크 아 100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중계방에서 또 와꾸 차라님께서 또 100개 감사드리고요. 예. 그리고 방제 왜 4개에 대해서 전화코서는 안 바꿨냐라고 하시는데 뉴다형한테 예, 허락 맡았습니다. 이 컨텐츠 할 때만큼은 예,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예, 그렇게 했으니까 물타기 하지 마시고요. 예. 자, 일단은 빨리 보자 빨리 보자라고 하시는데 예, 민심은 조졌고요. 잠시만요. 예. 니 혼자 조졌고요. 예. 저런 새끼가 이제 그 뭐야 찬성 눌러놓고서는 그냥 존나 징징거리는 새끼예요 그냥. 예. 자, 일단 예, 중요한 건 예, 영상이 여러분들 예, 한 40분? 40분? 그 정도입니다. 예, 40분 그 정도인데 편집을 하느라고 예, 좀 많은 부분이 좀 날라갔어요, 여러분들. 그런 점 이제 좀 이해해 주시고 이 컨텐츠는 뭐냐면 이제 아프리카 공식 방송이죠. 예. 아프리카 공식 방송 나는 BJ다를 따라한 예. 나는 존나 미필이답니다. 여러분들 일단 아, 우리 또 백국에 감사드리고요. 새바닥이 너무 길죠? 여러분들 이것만 기다리셨죠? 이 영상만 너무 기다리셨죠? 예. 그러기 위해서 오늘 진행을 맡아 주실 이제 까루 형님 역할 그리고 예, 주인공 한번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안 눌러주신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좀 부탁 좀 드리겠고요. 그분들 지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아, 예, 예. 아하, 예. 일단 진행자분부터 예,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앉아주시죠. 아, 예. 일단 좀 앉아주시고요. 예. 진행자분이시죠. 예. 일단 그 여기 좀 앉아 앞으로 앉아주셨으니까 예. 일단 이 한 일주일 동안 예. 촬영을 하면서 네. 예. 카메라맨과 그리고 그렇죠. 이제 나레이션 나레이션을 담당 나레이션도 하셨습니까? 네, 그렇죠. 나레이션도 담당해 주셨는데 예. 소감 한 말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우, 진짜 나는 존나 미필이다 네. 촬영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호흡을 왜요? 농부시냐? 아, 머리를 좀 하나 아, 예. 호섭이 아니에요. 호섭이 아니에요. 아, 예, 예. 말씀하시죠. 생활하면서 이제 네. 또 이제 그 또 무에다 씻고 있는 은호 씨와 네. 은준이 형과 계속 촬영을 하는데 사실상 이렇게 크게 낼 게 아니었어요. 네. 네, 크게 그냥 살짝 하고 그냥 5분 영상 찍어서 보여주는 거였는데 봉준이 형이 이제 갑자기 나는 존나 미필이다 아이디어가 이제 떠올라가지고 살짝 보여줬는데 시청자분들이 반응이 좋으니까 네. 확 키워가지고 이렇게 파리 커졌는데 예. 자, 일단 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영상 저도 못 봤어요. 이 영상은 저희 네. 한 명도 못 봤거든요. 네. 예, 영상은 저희 한 명도 지금 못 본 상태인데 네. 그럼 일단 주인공 한번 아 그렇죠. 아, 예. 주인공 우리 또 그의 집 주인공 한번 모셔보도록 네. 나는 존나 미필이다의 네. 주인공인 미필 총각 나와주시죠. 아,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 예예예예. 아, 예, 예, 예. 아,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예예. 예. 아, 예, 예. 아, 앉아주세요. 예. 자, 일단. 안 빠지네. 자, 일단, 예. 그, 진행을 좀 아, 약간, 예. 약간 이제 질문을 하고, 네. 이제 영상을 볼 거거든요. 영상 볼 겁니까? 예, 질문도 아, 이제 좀 하면서, 예, 한번,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나는 존나 미필이다. 1일 MC를 맡게 된 흥민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주인공 또 이제 존나 미필로서 요새 좀 이렇게 핫하게 또 이슈를 달구고 있는 아, 우리 예. 또 BJ 강은호 씨를 한번 모셔봤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예예. 예, 예. 아, 은호 씨가 이번에 이제 촬영을 예. 하면서 저번에 이제 많은 호흡을 맞춰보고 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제 여기 계신 이제 봉준이 형도 같이 하고 했는데 질문 몇 가지 하고 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BJ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면 혹시 시청자분들께 한번 알려주시겠습니까? BJ를 하게 네. 된 계기요? 네네. 그냥 뭐 연예인 될 것 같지도 않고 돈은 벌어야겠고. 세상에 잠이 좀 덜 깨신 것 같아요. 예? 예? 아니 뭐, 아니 뭐 그런 의미. 아니 돈 벌려고 하지 뭐 그러면 뭐 무슨 뭐 인기를 얻기 위해서 했다. 네네. 이런 건 개소리죠. 아 그렇습니다. 네 맞죠. 아 그리고 또 뭐 네. 이제 영상에서는 미처 질문하지 못했던 네. 이야기들 여기서 잠깐 이제 살짝 질문하자면 평소 이제 BJ 활동을 하면서 네. 주변에 이제 무엔터 식구들밖에 없잖아요. 부산에서 부산에 내려오게 되죠. 아 그쵸 네. 그쵸. 네,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것들을 제가 못 물어봤었어요. 영상에서 여기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네 물어보세요. 네. 부산으로 내려오면서 그 또 은호 씨 나이가 이제 올해로 20대 초반 또 아니겠습니까? 아 네, 맞죠 네. 맞죠. 신체 건강하고 네. 연애 평소 연애관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아 근데 저는 이제 겉으로 봤을 땐 굉장히 어떻게 조금 문란하고 이래 보이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네. 네, 이렇게 조금 생활도 검소한 편이고 네. 네, 조금 보수적이에요 저는 의외로. 아 네,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나는 존나 미필이다 다 나오거든요. 아 진짜 다 나오거든요. 그냥 씨발 본인이... 사본타자지. 아 진짜로 내 차례다 다 뒤진 거야. 본인 인성 거기 다 나오니까 네. 솔직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아 그러면 뭐 이제 부산 내려오면서 진짜 서울에서 생활하던 거 싹 다 접고 내려왔잖아요. 네. 네. 주변에 뭐 친한 친구들이라든지 실제 친구들 뭐 연락하는 그렇죠. 사람은 있습니까? 아 이제 여기 근처에 전혀 뭐 아는 사람이 없긴 한데 네. 이제 옛날에 뭐 잠깐 미용실 갈 때 약킹한 친구들, 네. 네? 뭐 잠깐 합방했던 친구들. 아, 뭐 학창 시절 친구들 뭐 친한 친구들 없나요? 아니 걔는 남자잖아요. 아, 예. 네. 아, 걔랑 할 필요가 없죠. 진짜 약간 이해타산적인 거. 아, 아 맞죠, 그러면 뭐, 맞죠. 약간 일부에서는 요 정도 질문하고. 아 예. 네. 아니 근데 시청자분들한테 이제 보기 전에 네. 시청자분들한테 한마디 하자면. 아 진짜 그래도 어떻게 여러분들 되게 진지한 자세를 임하고, 예? 네? 되게 어떻게 열심히 한번 찍어봤습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은호 되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영상 우리도 못 봐서 그런데. 예. 잘 나왔나요? 어우 잘 나왔어요. 아 진짜요? 네. 정말 잘 나왔습니다. 아 보면 네. 진짜 팝콘 튀겨갖고 먹고 야 자 네. 일단은 네 정말 잘 나왔고 네. 여러분들 은호의 실생활입니다. 예 네. 실생활이고 실제 모습들? 실제 모습을 예 네. 안 빠져요 은호의 실제 모습을 예 네.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니까 사생활 다 나옵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아 근데 난 재밌겠다. 예. 아니 누구세요? 저 나는 존나 미필. 아, 안녕하세요. 이 새끼가 바로 존나 미필 강은호입니다. 오늘 한번 그의 일생을 알아볼까요? 아 근데 뭐 마땅히 뭐 그렇게 좀 그래도 오신다고 해서 치워놓긴 했는데. 치운 게 아 이거 완전 잡치는 거죠 이거. 아... 근데 뭐 마땅히 뭐 그렇게 뭐 찍고 뭐 할 거 없는데. 어 집에 텐트가 있네요. 예. 근데 이런 것도 다 어디 뭐 보여주기식이지. 뭐 제가 여기 뭐 막말로 사는 것도 아니고. 오. 굉장히 아늑해 보이네요. 차로 치면 컨셉카. 예? 실제로 스튜디오죠. 여기서 이제 생활을 하시는 거죠? 아 무슨 제가 여기 왜 살아요 카메라맨님. 사람 뭘로 보는 거예요. 아, 이런데 그냥 이제 그냥 방송용으로 예? 이렇게 좀 얻어놓고 하는 데고 사는 데는 완전 그냥 따로 있죠. 아 여기서 이렇게 방송을 하신 거구나. 그쵸. 여기서 조명 끼고 앉아서 이제 평소에 하는 그런 방송들 하는 거죠. 간단하네요. 뭐 조명이랑 뭐 마이크. 아, 그럼 뭐 상남자가 어디 뭐 조명 주렁주렁 나고 뭐 비비 바르고 방송 키면 싸대기 맞아야죠. 와 근데 나레이션 듣는 거 진짜 나 좋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천 재밌게 보세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세요. 늦은 밤, 봉준이 집에 도착한 은호 씨.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왜 형 또? 형! 어? 왜 불렀냐고요? 왜?
아, 오지네 또 렌탈이. 왜 불렀냐고. 저기 작은 방에 화이트보드 있거든. 거기 모서 박아가지고 박아놔봐. 내가 다 이거 끝나고. 멋질 정도는 본인이 할 수 있을 텐데 애꿎은 은호 씨만 고생 시키네요. 아, 씨발, 근데 이걸로 박혀. 왜 이렇게 낡았어, 망치가. 미친 새끼, 저걸로 어떻게 보면. 어떻게 까냐? 아! 아니, 얘 뭐 하는 거야? 오. 싫어. 이거 진짜 싫어. 오케이. 아! 우와. 진짜 주장 안 했어. 진짜 존나 미필이다. 이쯤에 그냥 박으면 되겠지? 오호호. 오호호. 아, 됐어. 이 정도 봐. 제대로 바뀌었네. 아니 왜 저 강남에 그냥 씨발 잘 있을 걸 왜? 어? 어? 그건 워셔 얘기잖아요. 한 명 죽어야겠다. 형, 저 마실 것 좀 줄까? 그 파워에이드랑 게토레이 사왔어. 뭐 줘? 어? 파워에이드랑 게토레이 사왔는데 뭐 주냐고. 아무거나 달라고, 미친 새끼야. 누가 집돼지 아니랄까봐 인성이 아주 글러먹었다. 넌 오늘 게토레이다. 어우. 와, 씨발, 그냥 에픽! 이거 봐봐! 마시면. 아, 나도! 이 새끼야! 아, 형 좀 마시면서 하라고! 뭐 얼음 넣어줘? 아, 형 좀 마시면서 하라니까! 아, 좀 닥쳐! 아, 말 존나 많아버리네, 그냥. 아, 존나 실패해버렸네. 예? 예, 형님? 은호 오직 가는데 2,000개요? 아, 근데 지금 시간이 지금 12시 23분인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형님. 알겠습니다. 2,000개야.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가보겠습니다. 형님, 추천 취급찾기 한 번씩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자, 여러분, 다 왔습니다. 얘랑 저랑 집 차이가 거리가 네, 한 1분도 안 되기 때문에 바로 걸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아이, 그 엉덩이. 추천 한 번씩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원래 문 주셔도 아이고, 아까부터 엉덩이를 왜 자꾸 비춰? 당연히 안 열리겠죠. 은호야! 은호야! 아무래도 은호 씨는 집에 없는 모양이네요. 이게 벨이거든요? 아, 제가 여러분들 집에 또 없네요. 이 새끼 내일 바로 또 청문회 들어가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네. 새끼 또 바로 내일 또 청문회 들어갈게요. 와, 진짜, 진짜 여러분, 내일은 무조건 제대로 한번 보러 가야지고, 어디에서 또 제대로 보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은호 씨잖아요. 오야. 어. 저거 아니야? 맞지? 아, 씨발. 아, 자기야 미안해. 맨날 아. 언제까지 이래야 돼? 아, 저 새끼 맨날 컨텐츠로 써. 씨발 우리 집 왔다 갔다 하는 거. 죄송합니다. 아, 미안해. 알았어. 부럽다. 아, 난 저기 감전동 어디 저 K5 타는 10세끼랑 다르지. 아니 너 빛이 2000이라며 자기야. 아, 뭔 빛이야 자기야. 이거 다 컨셉이고 뭐고 한 거지. 저 조사기 타. 자, 보자 보자. 봉방길 한번 봐야겠다. 사랑하는 봉준이? 아, 아, 이 형 존나 쓸데없이 요즘 저기 미님 존나 좋아. 맨날 저 폭동 일어나고 이럴 때 내가 조금 꿀빨았는데 이러면 아 내가 피곤해지는데. 아, 그러면은 내가 계획을 한번 세워보자. 일단은 내일 11시에 방송 켜서 그래프 좀 채우고 뭐 게임하면 금방 4, 5시 되겠지. 근데 이때 이제 평소에 봉준이 형이 킨단 말이야. 이러면은 아 내가 진짜 손해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어차피 봉준이 형 약 먹을 시간이니까 수면제 하나 귀한 건데 딱 챙겨왔지. 봉준이 형 푹 자라고. 응? 이거 하나에 섞어가지고 먹이면 한 7, 8시에 킬 거고 그때 키면은 봉방길도 자연스럽게 폭동 일어나고 나한테 와서 깨워라 깨워라 하면서 이제 조금 어떻게 좀 도움 좀 되겠지. 그 아까 워셔액도 그렇고 그냥 아예 칼로 찔러 죽여라 이 새끼야. 봉준이 형! 네. 아우 그냥 잠 좀 그만 쳐자고 형 약도 좀 챙겨 먹고 해. 아 안 먹어. 아 머리 두드림 그거 어쩔 거야. 우리 봉준이를 생각해주는 건 역시 은호 씨밖에 없네요. 먹어요. 안 먹어. 물 해. 창렬 힘이지. 먹어. 이제 가보자. 아 여캠 좀 그만 봐. 왜 이렇게 주접다냐. 아, 와 진짜 도박질 나오네. 우리 슬드 오빠가 선물 줬으니까 제가 창렬 이미지. 아 형 그래 잠도 좀 푹 자고. 머리 어두르면 어쩔 거야 그거. 어? 푹 자요. 저 노래 부르잖아요. 시청자 내일 봐 형. 오늘은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예? 아 저기 국밥 좀 먹으러 가려고요. 방송 안 하실 때도 포켓몬고를 자주 하시나요? 아 저도 이거 전나 하기 싫거든요. 근데 그냥 그 애들 비위 맞추려고 하는 거죠. 레벨 20 찍어야 조금 재밌고 뭐고 해가지고. 와 카메라맨님 저 아까 120,000원 현질했거든요. 진짜 씨발 토악질 나요. 너무 아깝습니다. 예? 혼자 이렇게 자주 국밥 드시러 오시나요? 원래 이제 방송 키고도 먹는데 방송 키고 먹으면 항상 체해요. 아... 왜냐? 그렇게 새우젓 넣어라 씨발 넣기도 싫은 새우 눈 마주치면서 그냥 이렇게 방송 끄고 먹고 이렇게 깔끔하게 혼자 와서 소금 넣고 딱 처먹는 게 제일 편해요. 국밥을 자주 챙겨 먹는 모습을 보니 은호 씨는 아무래도 국밥을 좋아하시나 보네요. 이 친구 가게 자주 오나요? 네. 아, 진짜요? 근데요, 새우젓 맨날 치워달라 그래요. 아, 진짜요? 아, 이상한 친구예요? 아, 네, 감사합니다. 어우, 세상에. 어우, 세상! 근데 굳이 국밥을 매번 먹어야 되나요? 다른 메뉴도 많은데. 일단 여기가 조금 먹을 게 없기도 그렇고 일단 방송에서 국밥 먹는 게 제일 좀 서민적인 느낌 나고 이제 조금 가난한 느낌 나고 그래요. 그런 걸 다 노리시고 하시고. 와 저 감전동 사는 집돼지 그 새끼는 방송 꺼지면 킹크랩 썰어요. 예 근데 국밥 피고 맨날 토악질하고 참고 먹잖아요. 마트에는 어쩐 일로 오신 거예요?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제가 항상 이제 고맙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셔서 예 항상 이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이렇게 선물 드리곤 해요. 누구에게 보답할 생각을 하다니 오늘따라 은호 씨가 굉장히 기특해 보인다. 아 이걸로 하나 야무지게 사야겠다.
어휴, 아버지.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거 나 그럼요. 이제 도와줘. 도와주면 좋지. 어우, 무겁네. 많은데 이거? 아, 이거 갖다 놓는 거 아니에요? 보험 먹으나 임마. 아직 갖고 나온다 이거. 일 시키고 있는데 뭐 도와준다고? 아야야야 제가 할게요. 이거 진짜. 아, 왜 쉬세요. 제가 알아서 다 할게요. 얘가 왜 그래? 니보 비피리나만 비피리나 하는 이유가 있구만. 임마, 나 보험 먹으나 임마. 와, 진짜로. 그 한 개 따랑 들고 올라갈까? 아이, 그냥 상남자 세 개씩 가져와. 그래. 아저씨 두 개밖에 못 하는데. 오, 잘하네. 아이. 그래. 잘 들어라. 그래, 힘주고 임마. 이렇게 정리하고 화장실 가면 금방 하죠. 아, 진짜 못해. 이걸 못 들어가지고. 거기서. 아, 진짜. 들어가, 들어가. 예, 허리 다쳐요. 임마, 이거. 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거 20kg 나 이거. 해봐봐. 와. 어? 어. 아, 이마 이거 뭐지? 맞아. 니 군에 가면은 이거 예. 이거 밀가루 20kg보다. 예, 아버지. 어? 이거 아이씨 하는 폼을 잘 봐라. 예. 이거 20kg라. 빨리 20kg 써있자. 예. 딱 들어가지고. 와. 자, 오우. 열에 한 방에 한 방에 해봐봐. 응? 어? 일단 한 개로 한 개로 워밍업. 여기서 싹 들어서 터지는 소리가. 은호 씨는 존나 멸치시네요. 아, 들어봐 이렇게 어깨에. 아싸. 아, 그래. 자, 한 개 더 들어봐. 일로와봐. 이거죠 여러분들. 이 드디어 상남자가 돼가네요. 자, 내가 봐봐. 되게 자, 분위기가 화목하고 좋네요. 쥐줄게. 네. 오케이. 자, 한 개만 더 들어봐. 아! 흡사 아들과 아버지 같아 보이네요. 아, 진짜 미피네 이거. 은호 씨가 평소에도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나 봐요. 응, 자주 온다. 자주 오는 거. 네. 일도 도와주고. 아, 이거 또 오늘 또 오늘에 또 사과가. 아, 그럼요. 기어 죽겠네. 에이. 그래, 네 홍삼 아래 가져온 거 잘 먹고 있다. 아, 예. 어? 아, 일주일에 뭐 몇 번씩 이렇게 가져오죠? 자주 와. 일주일에 한두 번, 최소 한두 번 오지. 내하고 눈 마주치는 게 한두 번이니까. 또 내를 이불로 찾아와, 가게에. 가게가지고, 아래는 홍삼. 홍민아. 네. 아래 설이었다, 설. 아, 설이었다. 어? 아, 아버지. 아, 알겠습니다. 아래 설이었대. 예. 그래. 이놈아 지금 얼마나 예쁘네요. 네. 항상 가족 같은 모엔터 멤버들. 자, 일단 네, 여기 여기까지 좀 1분 했었는데 아니 근데 네. 이게 좀 약간 저희가 그거네요. 편집이 많이 됐네, 맞지? 엄청 많이 됐네. 편집 엄청 많이 됐네. 근데 존나 웃기네. 그냥 틀으라고요? 아, 여러분들. 아, 이런 말씀 드리기 많은데 계속 틀까요, 여러분들? 맞아, 보고 해요, 그럼. 알겠습니다. 네. 은호 씨는 멤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 김유다 씨랑 우리 은호 씨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두 분 친하십니까? 많이? 아, 네, 뭐 그냥 엄청 어색해 보이는. 아, 그런. 친한 편이죠. 아, 그래. 저 지나가던 아직 포켓몬고하는 그런 트레이너가 더 친한 사람이에요, 차라리. 요쪽 형 뭐 이득 볼 게 있다고 뭐 친할 게 뭐 있어요? 저는 막 이제 이렇게 친해져서 뭐 빨 거 없고 하면은 그렇게 뭐 크게 옆에 두진 않아요. 평상시에 은호 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다 씨는? 은호요? 네. 그냥 뭐 이제 방송 굉장히 잘하는 무엔터 멤버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도 요새 기다 씨 좀 잘 나가고 하는데. 아, 그건 그런데 사실 저 형 이제 조금 어떻게 좋게 보다가도 티버 누나라고 있어요. 이제 요즘 만나시는. 근데 같이 뽀뽀하면 씨발 정 떨어지고, 네? 같이 뭐 쿡방이다 뭐다 뒤접떨면 정 떨어지고. 꼴도 보기 싫습니다 이제. 네? 저희 즐겨찾기도 지웠기 때문에. 우리 또 거제 폭격기 형님. 예. 은호 씨랑은 어떤 사이죠? 제가 최고 좋아하는 동생 중에 하나죠. 최고 좋아하는 동생이 한 3명 정도 있는데. 네. 4명 정도 있네요. 예. 봉준이, 은민이, 은호, 오메킴. 거포 혹시랑도 별로 안 친하는. 이제 김유다 형님. 예? 네. 거북 형님. 딱 두 분 이제 모셔놓으면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죠. 네. 도찐, 개찐. 뭐 존나 미필이다 하는데, 네. 저 새끼 가만 보면 진짜 저 새끼가 미필이에요. 예. 네. 저 알통몬 씹새끼.
아 진짜 어 웃으세요 카메라맨님?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진짜 보면은 만약에 이제 이렇게 좀 등치 있고 한참 나이 많고 이러니까 이제 옆에서 조금 그냥 어우 어리버리 까도 가만히 있지 저보다 좀 어리거나 등치가 작았다 뒤지게 맞았어요. 다음 날 어김없이 은호 씨 집에 찾아갔다. 은호 씨 계세요? 집에 아무도 없는 걸까? 은호 씨 계세요? 은호 씨 계세요? 나는 존나미 PD다 촬영 왔습니다. 아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아 촬영 시간이라 가지고. 아 씨, 좀만 더 있다가 수금 때릴라 했더니.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지금 벌써 방송 시간 다 됐나요? 네 방송 오늘 방송 녹화 촬영이라서.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존나 방송하기 싫네 나도 죽고. 시청자분들이 기다리지 않을까요? 아, 그 새끼들 무슨 뭐 제가 무슨 상관입니까? 특별히 뭐 세팅 같은 건 없나요? 방송 세팅? 아, 뭐 세팅이라 할 건 없고 이렇게 켜지면 그냥 이렇게 하고 열심히 그 별풍선 받고 이러면 네, 그게 방송할 거 다 한 거예요, 그냥. 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예, 네, 좀 늦었죠? 아 오늘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 이래저래 조금 정신 차리고 하느라 좀 늦었습니다 여러분들 아 너무 죄송합니다 예 아 무슨 수금입니까 여러분들 그냥 저기 여러분들이랑 소통하고 하는 거지 수금이고 뭐가 어딨어요 전 이러고 그냥 컨텐츠 하고 이러잖아요 아시잖아요 제 스타일 아 우리 하유라 사랑이님이 다섯 개로 오늘 이렇게 조금 어? 아 우리 카니발미님 100개 아 우리 은호 사랑누님 100개 아 우리 김은호님 109개 109개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아 우리 마하몽몽님이 또 124개 오 333개 아 노축경 형님 벨룡님 311개 광파음님 100개 우리 남북군의 텔카님 100개 어 왜 이러십니까 다들 아 잠시만요 여러분들 잠깐 부금 들어놓고 여보세요? 진짜? 여러분들 저 급한 일 생겨서 금방 좀 방종하고 금방 다시 돌아올게요 근데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잠깐 방종할게요 여러분들 좀 이따 올게요 진짜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예? 아 뭐 방금 전화로 무슨 일 있다고 아이씨 이거 다 개생쇼지 무슨 뭐 그게 어딨어요 아 카메라맨님 그 제가 그 오늘 한턱 쏠 테니까 클럽이나 한번 가시죠. 예? 아 오늘 좀 많이 터지신 것 같아요. 아 뭐 많이까진 아닌데 그래도 이 새끼들 조금 한 5천 개 6천 개 그냥 10분 만에 스르륵 갖다 주네. 10분이에요. 누구는 하루 종일 이래도 몇만 원밖에 못 버는데. 이 개새끼야. 다음 날 두 사람이 오늘은 외출을 했네요. 여긴 어쩐 일이세요? 아 저희 형님이 또 이제 방종하고 수고했다고 또 맛있는 거 사준다고 나오라고 해가지고 네, 그리고 차 타고 쓱 나왔죠 같이 둘이 아... 가자 네 됐고 가자! 자주 이렇게 두 분이서 식사하세요? 아 이렇게 방송 끝나고 뭐 형이 맨날 이렇게 사주죠 맛있는 거 먹자 나와라 살 좀 쪄야 된다 너는 맨날 그냥 시덥시덥 먹는다 곱창 먹자 오빠 지금 방금 뭐라 했어요 카메라맨? 곱창 뭐 곱창이요?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오라고! 곱창 별로 안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는 게 못 먹어요 아 끝났네 아 아깝네요 하마터면 오늘 굶을 뻔했네요 저 밑에 곱창집 하나 있어 가자 빨리 와! 빨리 오라고! 결국 족발집에 온 두 사람 정말 젓가락 젓가락이 없잖아 거기 보이네 그 옆에 아 그래요? 아...
그렇죠. 저희도 좀 세팅하고. 아니 이모 이런 건 막내가 바로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숟가락도 같이 줘야지 은호야. 아니 집돼지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꼬우면은 지가 직접 하면 되는 걸. 와. 아 카메라맨님이 알아서 그 챙겨 드세요. 네? 아 숟가락은 왜 이렇게 나? 알았어. 이거 뜯어 먹어. 힘들어. 뜯어 먹어 빨리. 먹어. 뜯어 먹어. 이걸 왜 먹어 이렇게 생긴 걸? 뜯어 먹으라고. 아니 왜 멀쩡한 사자 뜨고 이 발바닥 먹으라냐고 나한테. 발바닥 안녕. 맛있어. 뭐. 아예 발톱이잖아요. 씨발 나보고 네일 아트라도 하는 거야? 아? 아 존나 비페네 진짜. 야 뭐 네일 아트라도 하라는 거냐고. 이게 뭐야 이게. 아 그냥. 이모! 여기 화장실 어딨어요? 화장실 갔다 올게. 아 맛있다. 본격적으로 좀 오뎅 좀 떠먹어 봐야지. 효지 안에 있어요? 네. 주먹밥은 안 드세요? 요거? 이것이? 야 그 주먹밥 해놔 그거 이거. 뭘? 어? 이거 해놔라고. 만들어가지고. 만들어서 해야 하는 거잖아. 진짜 존나. 무언가 할 말이 있어 보이는 은호 씨. 아,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아 그냥 저 씨발 새끼 그냥 요즘 좀 잘 나가고 하니까 비위 맞추는 거지. 조금 못 나간다. 면상 그냥 오뎅탕 뿌려버릴 거예요. 아 진짜로. 아, 그래도 시키면 곧잘 하시네요. 그냥 일단 핏발 때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잘 붙어 있어야죠. 예? 기회는 아직 아니니까요. 촉각해도 그냥 참고 그냥 옆에서 딱가리짓 하고. 기회를 엿보다가 한번 그냥 합의금 모였다 싶으면 죽여야죠. 아 근데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다. 만들었어? 어. 근데 계속 찍나요? 밥 먹는데? 아 아니요 아니요 이제 곧 마무리 할 겁니다. 이상한데? 아 예. 방송이랑 다르게 되게 잘 드시네요. 중국도 여기는 네. 시계 여기. 저는 방송 켰을 때가 좀 더 잘 먹어요. 아. 네. 방송 켰을 때는 하도 이제 시청자들이 막 깨작깨작 먹는다 해가지고. 오 쟤. 오 쟤. 저희 동진 씨. 아닙니다. 많이 드세요. 네. 아 여러분들. 아니 잠시만. 아니 잠시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데. 아니 휴양집을 왜 이렇게 많이 한 거야? 엄청 잘 받았네. 아 잠시만. 아니. 아 일단 잠시만. 일단 보세요. 예. 네, 나는 존나 미필이다. 재밌게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아 정말. 저도 이제 정말 이렇게 뜻깊은 이런 컨텐츠 이렇게 준비하게 돼서 제 개인 컨텐츠 준비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지금까지 쭉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형님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은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컷. 아, 수고하셨습니다 은호씨. 네. 아 끝난 거예요 이제? 네 이제 끝났어요. 아 뭐 족 같은 거 찍으라고 씨가 그냥 시간 아깝게 뭐야 이게. 아까까지 감사하다던 태도는 어디 가고. 카메라맨님 이제 뭐 하는 건데요? 아 저는 이제 돌아가야죠. 아 이제 뭐 또 백수예요 그러면? 아니 편집. 편집이나 제대로 하세요. 네. 네? 아 그러면 진짜로 이제 은호 씨 목표한 말을 좀 이루시길 바랄게요. 네. 아까 말씀하신 거 맞죠? 제 목표는 그냥 씨발 그냥 하루에 지금 만 개 받거든요. 네. 이제 앞으로 3만 개 받는 게 목표예요. 방송에 있어서 목표가 뭐 있어요? 그냥 먹고 살다가 하는 짓거리지. 아 별풍선 많이 받으면 좋죠. 아 그게 끝이지 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아 고생했어요. 네. 이렇게 겉으로는 차갑지만 속으로는 여러분들 무사 재판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욕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아. 못하겠다. 아 못하겠어. 아 은호 업입니다요. 자 일단 이 새끼 자를게요. 아니 아 일단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일단은 여러분들, 예, 이게 그거고, 왜냐면 제가 봤을 때 이게 너무 욕이 많이 들어가서. 우리가 근데 편집하기 좋게 일부러 끊어서 했는데 이게 좀 약간 편집하기 더 어려웠나 보다. 자, 일단은 무삭제판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지금부터가 레전드입니다. 예. 네. 근데 막상 나보면 루즈할 거야, 이것도. 민준아도 가겠습니다. 다 하신 거지. 어, 여기 있다. 와, 씨, 뭐 사라는 거야. 이건가? 여기 뭐 하러 오셨어요? 와, 저보고 못 받겠다고 나사 사러 오래요. 이마트까지, 씨발 새끼. 아니 이거 여기 너무 많아서 아니, 여기 너무 많았는데 여기 아니 여기 아니 욕을 많이 알았어 아니 이게 아 거의 씨발 신세계야 아 진짜로 씨발 새끼 일단 봉준영 일단 씨발 새끼야 환장하겠네 아 잠시만요 1번 모 세트 이거면 되겠지 야 일단 컷 해봐 네. 와, 나사 존나 많네. 나사는 어디 쓰시게요? 와, 봉준영 새벽에 지금 지 무드마카에 나사 맞겠다고 나고 나사 사오래 이마트까지 왔어요 지금. 아... 아니 이것도 뭐 나사고 저것도 나사고 뭐 사야 되는 거지? 어? 아. 어 여러분들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은 제일 최신형 나사 같네. 이거 사갈게요. 제일 뭐 좋은 게 좋은 거겠지 뭐. 예, 저 이거 무삭제판. 갈게요. 그냥 이거 그건데. 이건 엔진까지 섞여 있어. 엔진까지 섞여 있는데. 그러니까 엔진까지 섞여 있다 이거. 아 진짜 적 같다. 존나 피곤한데. 존나 맞고. 어? 이건 어디다 쓰시게요? 머셔에 아니 요즘 봉준이 형 어디 속도 안 좋고 조금 입냄새도 많이 나고 하는데 이거 게토레이 껍데기로 바꾼 다음에 먹고 뒤지라고 이거 살게요 네? 씨발 한번 뒤져야 돼 그 새끼네 네. 지금 저 새벽인데 여기까지 나사 사러 여기까지 오라듭니다 네. 이것도 같이 사갈게요 이것도 아 너무 많이 찍어놨어. 왜 형 또? 형! 어? 왜 불렀냐고요? 왜? 봤던 거 넘길게요, 여러분들. 왜? 박스. 형, 그거 망치랑 나사 어딨는데? 이거는 아예 생 라이브. 망치 찍는 거. 이것도 여러 번 찍었어요. 이것도 여러 번 찍었지. 알겠습니다. 뭘 그렇게 나갈 게 없냐? 그냥 민준아 것까지 그걸로 끝내. 너 본다고 어차피 그거 없어. 와, 또 없네요. 왜냐면 이미 이거는 그. 아, 그건 안 넣었네, 근데. 차 안에서 한 거? 아, 왜 안 넣었어? 재미없으시니까 안 넣었어. 되게 미안해. 아, 이 새끼 또 재미없네요. 그건 우리도 뭐라 했는지 모르는데. 못 봤는데. 어, 넣었다. 자기 우리 어디 갈 거야? 자기야. 응? 나 집 하나 다시 계야겠다. 뭐? 어? 아 여기는 스튜디오지 씨발 여기서 어떻게 살아 자기야? 그냥 저기는 그냥 뽀대용이지 스튜디오야. 진짜? 어. 진짜 제대로 된지 어. 내가 이번에 전세 몇억 주고 그냥 하나 샀어 계약했어. 대박. 첫 번째로 자기 제대로 가는 건데 조금 의미 있지? 멋있다. 열심히 벌었다. 근데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돼? 뭘 이렇게 지내? 아 맨날 숨어가지고 이것도 진짜 힘들어. 아 자기야 그거는 걱정할 게 없는 게 저기 감전동 돼지 새끼 피 다 빨았어. 이제 곧 갈 거야.
진짜? 아, 난 여기 있기도 싫어. 감전동 꿀보기도 아, 싫어. 맨날 여기 있으면서 하율이 그 기집애랑 맨날 붙어가지고 노닥거리더만. 아, 저기 BJ 하율이? 응. 와, 야, 걔랑은 나랑은 완전 그냥 비즈니스지. 내가 걔랑은 뭘 해. 아 진짜 걔랑 나랑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진짜? 방송 끝나면 쌩까. 진짜 1도 관심 없어? 아 난 걔랑은 조만간 그냥 영 끊을 거야. 근데 걔 왜 봐. 진짜 끊을 거야? 진짜 돼? 아니 자기 나 못 믿어? 진짜? 나밖에 없어? 어, 아, 아이, 누나가 이렇게 하겠어. 난 말로 그냥 너 살리려고 별풍선 뜯는 거야. 진짜? 아 진짜로. 나만 믿어 자기야? 알았어. 자기밖에 없어. 가자. 아 너무 부담스럽다. 아 이제 왜 이렇게 다음에야. 집신이 없네. 아 집신도 있는데. 여러분들 그 안 나온 것만 이렇게 볼게요. 이거 한 번. 어, 예, 안녕하세요. 어머 씨.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아 자고 있었는데. 아니 씨발 새벽에 와가지고 뭐 집어 그래요 카메라맨님. 이게 씨발 말이나 됩니까. 아 나 진짜 돌아버리겠네. 내가 이 장거리로 깨야 되나. 아, 아 이게 존나 웃겨. 아 그러네. 이런 것도 안 했네. 어. 이게 존나 웃겨. 아니 너 뭐야. 아 이것도 안 넣었다. 어 이거 그 뭐냐 이게 존나 소름 돋는 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얘가 주작으로 글 쓰는 거야. 2시 이후로 늦는다면 다 같이 폭동을 칩시다. 이거를 쳤는데 지금 사진을 찍고 똑같이 누가 글을 썼어요. 사진 찍어 왔어요. 너무 자연스러우신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조금 이제 복만길이 민심 좋다 보다 하면은 저희 엄마 누나 아빠 거 세 개 돌려가지고 싹 이제 손동지 좀 하곤 했죠 원래. 아... 이래야 제가 좀 먹고 살고 피빠는 맛도 나고 아... 좀 이런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내일 아 제 방송 플랜도 조금 잠깐 짜볼게요. 일단 내일 11시에 방송 켜서 민심은 무너지고 내 민심은 올라가고 나도 배풍 두 번 채우고 하고 이제 좀 탔어요. 네? 소리가 왔나? 뭐야 소리가 왜 안 나? 소리가 안 나. 소리 녹으면 안 됐네 이거. 마시네요.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안녕하세요. 아,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세요? 뭐야 비 와요? 네. 에이씨. 아우. 카메라맨님도 고생 많으시네요.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편의점 신도 잘랐어. 뭐 팔네. 야 왜 아니 민지야 이거 왜 다 잘랐어? 이거. 이거 하나만 줘. 네. 얼마예요? 1600원이요? 아 지금 배풍도 잘 안 터지는데. 1600원이요? 그냥 카드 드릴게요. 이분 편의점 자주 오나요? 네 자주 오셔가지고 항상 이거 진짜 꿈만 사가지고 핵 가시는데. 아 저 카메라맨님 혹시 카드 있으세요? 예? 카드 있으세요? 아, 진짜 아, 카드 한 번 안 해봤는데 진짜 카드 아, 없어. 아, 이걸로 그걸 넣었을 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카메라맨님 감사합니다. 아니 뭐 실제로 네? 아 저 국밥 먹는 거 했나? 국밥 먹는 것도 안 했네. 아 이거 소금 지금 봐. 어 이것도 안 했다. 됐어. 아,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 잘 저희 제가 잘 못했네요. 예. 아 죄송합니다. 예. 아 제가 좀 이렇게 잘 체크하고 했어야 되는데. 예. 아 제가 죄송합니다. 예. 퀄리티가. 나름 괜찮지 않나요? 어. 근데 솔직히 막말로 얘가 어렸을 때 연기를 배웠다고 그죠? 네, 그렇죠. 연기를 배운 게 이 새끼 그냥 있는 그대로 한 것 같은데. 아, 마음속에 있는 게 그대로 말한 것 같지 솔직히. 아, 아니야, 아니야. 예. 아, 네. 마음속에 있는 말 그대로 한 거 아니야? 아,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 그냥 재미로 하는 거죠. 네. 뭐라고요? 대참사라고.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좀 잘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네. 아 죄송합니다. 예. 네.
더 그거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죄송합니다. 예. 근데 이런 영상 컨텐츠는 보통 내보기 전에 본인이 확인했어야 됐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240시간 하기 전에 다 이렇게 미리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 확인을 못해서 240시간 중이라서. 예. 아, 일단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 오늘 좀 이렇게 제대로 했어야 됐는데, 예. 아, 제가 좀 잘 그거 해가지고, 예. 못 해가지고,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예. 너 감기 안 걸렸어? 네. 그치 맞나? 네. 아니 근데 재밌게 보신 분들도 있고 재미없게 보신 분들도 있는데, 예. 너무 이제 제가 공개를 해가지고 기대치가 높은 상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예. 아 그래, 존나 스포대장 봉준이야.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아, 너무 많이 보여주겠어. 너무 많이 보여주셨어. 기대치 너무 예고 그 이거 본방이 26분인데 예고편에 8분 보여줘 버렸으니. 엑기스를 다 보여줬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예, 이런 거 할 때 좀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예. 수고하셨습니다.